올해는 살림살이 좀 나아질런지요. 그런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과세 기준까지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 사이에 무려 3배로 훌쩍 뛰었고 올해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전국 아파트값은 2017년보다 43%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80%, 세종시는 무려 100%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거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비싸서 내가 꼭지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덩달아 오름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 6천억 원. 2년 만에 2배, 4년 만에 3배로 치솟았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넘어선 주택이 늘면서 과세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 탓입니다. 과세 기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을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것도 종부세 부담을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작년에 1,400만 원이어서 거의 두 배를 넘게 나오니까 도저히 은퇴자로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늘어난 부담에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는 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세부담 속에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 했냐는 시민들의 한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